지상렬 씨. 지상렬. 그분이 요즘... 과연 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요? 네. 결혼은 언제쯤 결혼할 것 같아요? 결혼은 없다라고 봐요. 결혼은 없다고?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이제 좀 내가 강한 의지로 어거지로 한다라고 하면 집안에 내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 가정을 충실히 해서 살 수 있는 분은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끼도 많고 머리도 되게 굉장히 비상하신 분인데 그동안의 앞에 행보를 보면 이분이 조금 약간 얼빵하다, 약간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갖고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 되게 똑똑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본인 개인적인 지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렇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인데, 단지 뭔가 이미지상 내가 다른 그런 이미지로 부각이 돼서 그걸로다가 돈을 벌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지냈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지금처럼 지금은 뭐 큰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방송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옛날의 이미지 말고 내 본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나오시게 되시면 다시 캐릭터를 잡아서 다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나. 근데 왜 이분한테 이런 카메라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본 방송들 말고 뭐 저희처럼 유튜브? 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시고 있는 건지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보이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면 활약을 더 펼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내 진실된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팬층이 더 쌓이실 걸로 보이고, 제가 이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이 지금 뭐 노총각으로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연애도 잘 못하고 뭐 옛날에 그렇게 이미지로 부각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조금 거짓인 것 같아요. 네. 여자도 되게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분 또한 유흥도 좋아하고 하시게끔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자로 인해서 뭔가에 구설이 끼지 않게끔만 조심을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이분 기운상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시던 방송 일을 하시게 되시면 또다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어느 예능 프로그램이든 뭐든 한두 개는 가지고 이어가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기운상. 근데 이분 머리 혈관 조심하래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내가 자꾸 어지럽고 뭔가가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이런 건강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내가 안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나이가 앞자리가 육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품기도 분명히 들어와요. 왜? 먹고 놀고 뭔가 이런 걸 좋아하시나 보다. 자꾸 술 보이고, 뭐 옛날에 보면은 주당이라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잘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